전설의 대결 5대 강진.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? 핫뿌리 팬들 사이에서 소소한 떡밥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논란, 고랭이 vs 강호의 진열이 먹방 대결 누가 이길까? 아니 아무래도 두 명을 제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? 옛날에 내가 90kg였을 때는 5대 강진, 강진 압도적이었어. 근데 내가 70kg대로 주저앉고 난 뒤에는 지금 80kg대잖아. 아니야 지금도 70kg대. 아 모르겠는데. 아니야 최근에 검사했을 때도 70kg대. 아 그래요? 78. 최근에 노랭이가 6.010 그거를 보여준 뒤로 강진은 약간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최신 유행하는 와우. 오모리 전보 도시락 8인분짜리 컵라면이죠. 와 8인분이야? 20분 동안 이 라면을 다 먹는 게 챌린지지 않습니까? 팥뿌리는 정상인이기 때문에 노랭이라고 해도 다 못 먹을 확률일까요? 그래서 20분 동안 각자 먹은 뒤에 남은 그램수를 재어서 더 적은 쪽이 승리. 패배한 사람에게는 끔찍한 벌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끔찍한 벌칙이라니 진짜 끔찍하다. 이런 끔찍한 벌칙이 걸린 우리 전설의 대결,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. 승자는 누구? 이긴다면 몇 그램 정도 차이가 날지 지금 예측하십시오. 배팅 타임. 승자는 지금 카메라 뒤에 있는 짜오다. 아무것도 아니야 쟤는. 하느라 볼까요? 야, 푸짐하다. 이 오모리 전보 도시락이 단순 맛으로는 제일 맛있대요. 이 음식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다른 분들이 많이 했으니까 이게 한번 대결에 집중해가지고. 네, 오모리 전보 도시락이 리뷰가 아닙니다. 팥뿌리 전설의 대결입니다. 물 붓고 오겠습니다. 전설의 물 붓기. 자, 다이근 라면 오픈. 이야, 어마어마한 라면 산 전보 도시락 특이죠. 겁나 커. 이거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야? 이 20분 동안 그냥 먹고 남은 국물과 면을 이제 재면 되겠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시작! 아 이건 솔직히 두 명의 속도를 내가 못하라고 하던데. 아 근데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은 모르겠어. 맛있다. 맛있네요. 아 김치 향이 좀 자극적이네. 커. 야 근데 이 제품이 좀 시리즈가 잘 나가나 봐.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잘 팔린다 이게. 대한민국 사람들 라면 참 좋아해요. 주말에 사가지고 친구들이 같이 먹는 그림이 한번 있을 거야. 사실 저희가 어제 매운 음식을 먹었거든요, 촬영 때문에. 맞아요. 그 때문에 지금 100% 풀 컨디션이 아니라는 점. 밑밥 살짝 깐 것 같은데. 와, 먹어도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 면. 아, 근데 노인아 지금 좀 더 먹은 것 같은 느낌이. 아니, 이게 진짜 맞나? 처음에 10분 달리고 뒤에 10분 동안 그냥 배 이렇게 불러서 이러면 아무 소용 없는 거거든요. 처음에 살짝 달렸거든요. 그럼 템포 좀 낮추겠습니다. 전보도 먹어봤고 공간춘 맛도 봤는데 오, 야 이게 맛있다. 아 나는 벌써 물릴락 하는데? 와 근데 양 진짜 압도적이긴 하다 이거. 진열이 이거 처음 먹지 않나? 역시 진짜. 어, 난 완전 처음 먹어. 아 이제 약간 쌓이는 느낌이 살짝 든다. 속에서 뿌린다. 하지만 이 정도에 불하지 않아 전설의 대결이니까. 지금이라도 놀림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판단해보기 좋을 거야. 말씀드린 5분 경과 맘 먹으면 끝나는 건가 보네요. 이거 원래 국물까지 다 먹는 게 챌린지야. 아 그래? 원래 괜찮아. 같이 맞다는 거네 그냥.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. 국물까지는 와. 핫뿌리의 먹방 라이벌 우리 제 대형님께서 성공하셨더라고. 역시 우리 라이벌. 라이벌 먹으면 되는 건지 모르겠어. 와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배에 쿵 쿵 쿵 이렇게 쌓여. 와 먹어도 먹어도 줄지가 않습니다. 와, 진짜 안 준다. 와 이게 지금 아, 보기에는 지금 제가 밀리고 있습니다. 나도 지금 근데 쉬어야 될 것 같아. 내가 날 너무 과대평가했나 봐. 90호이처럼 달렸다. 아, 국물로 일단 수고해서 달래야겠다. 달래시나? 와 국물이 깔끔해. 아, 국물 맛있네요. 얼마 잘 안 된다. 야 아직 10분도 안 지났어. 콜라 먹고 싶다. 콜라 먹으면 끝이야. 야 근데 우리 많이 줄었어. 아직 앞서고 있어 일단. 지금 몇 분 남았습니까? 현재 10분 정도 남았습니다. 야 근데 아직 10분이 남았대. 내가 불로 올라가는데. 우리 이 정도 클라스로는 이거 3대장과의 대결이 힘들 것 같은데. 한판 붙잡고 내가 소원 장담을 하나 했는데. 1대1로 뜨겄나.
지금 면 다 퍼졌어. 아 오늘 잘 안 들어가는데. 와 나는 이런 거 물려서 못 먹겠다. 배부른 것도 배부른 건데. 맞아. 이제 한 가지 음식을 오래 먹는다는 게 물리는 게 문제거든. 세상 일식봉신이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. 와. 자 오늘 이거 몇 인분이나 먹을 수 있었겠노? 붕어빵이 아니니까 한 4인분은 먹지 않았을까요? 와 혼자 4인분? 아니. 내랑 진이 지금 합친 게 4인분인데? 아 일식봉신이에요. 말은 할 수 있어. 직접 빼봐야 돼 이거는. 와 근데 더 이상 잘 안 들어간다. 한 입 넘겨야 돼 지금. 아, 계속 먹어야 된다. 뭐 내가 그런 것도 잘 먹은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진이가 우리 중에 제일 잘 먹는데. 저번에 까비꼬 도전 때도 얘 잘 먹었어 은근히. 아니면 면이라서 친절해가 면에 강한가? 아, 그나마 그런 것 같아. 면이라서. 야 난 그냥 지금 밀가루 퍼먹는 느낌인데? 와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줄줄여야겠다. 그러지 마. 어차피 겉보기만 해도 내가 지금 확실히 밀려.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런 괴물이 아닙니다. 저는 그냥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. 지금 몇 분 남았노? 5분 20초 남았습니다. 시간이 많이 안 나고 일단 흘러가고 기다리고 있어. 이걸 왜 했습니까 이렇다며. 네가 먹어봐. 아니 남은 만큼 뿌릴 때도 더블이에요. 그러니까 미치겠네 이거. 와 이거 돼요. 일단 파는 거야. 빨리 국물 너무 붉게 빨리 꺼내. 야 이건 뿌덕이도 생각 못한 역배팅인데 이거. 아니 또 의외 인물들이 잘 먹네. 붕어빵 땐 짜오, 라면 땐 진열이. 어. 강호의 진열이 쪽은 거의 다 먹었어. 1.5인분에서 2인분 정도 남은 거 같은데. 와 이 팅팅 불어가지고 이제 우동 됐어 우동.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? 무슨 날인데? 여자친구랑 2,400일 됐어. 진짜? 2,400일 기념으로 뭐 하는데? 전부도시락 먹고 있지. 노랭이 약간 사랑꾼이라서 기념일이 되면 뭐 선물한대. 어. 반 머시기 목걸이 선물했으면. 그거는 천일 때인가? 천일은 기념적이잖아. 2,000일 때는 혹시 뭘 했는데?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. 점점 우리 먹기 싫으니까 잡담을. 1분 남았습니다. 오케이 라스트 스팟. 나도 먹는 거 앞에서 장난치는 거 아니랬습니다. 봐줘 진짜 이거 이걸 봐줘. 가자. 아우 짜증나. 나도. 우와. 하지마. 와 너무 물린다. 2 김치 하나라도. 1 고기 하나라도. 근데 이거는 이걸 안 재봐도. 아. 이건 뭐 만장일치 판정승일 것 같은데 그램수 차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용기 무게까지 다 합친 생빵 무게 강진팀의 무게는 1470g. 와 야 그래도 거의 1.5kg예요 오 우리 노랭이 무게는 과연 1969. 와 이번 노대 강진 승자는 강진팀! 아~ 전설의 대결. 잘했어. 어. 아 내가 왜 놀라졌던 점은 진열의 선전이었습니다. 아 진일이가 잘 먹잖아. 얘는 없는 사람 취급할 그 정도가 아니야. 그래. 그래봤자 내린 분이지 뭐 근데. 어. 나는 뭐 2분이냐. 근데 500g 밖에 차이가 안 나. 아니 차이 나는 거 아니야? 500g 밖에 맞나요?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 두 명에 한 명인데도 두 배가 아니고 1.5배 정도가 차이 났다는 거잖아. 어 그 말은 노랭이가 계산이 어째네? 자 어쨌든 노랭이는 패배했으니까 아까 어마어마한 벌칙이 있다고 했죠. 끔찍한 벌칙이 있다고 했는데 맞죠. 벌칙을 이행하겠습니다. 자 끔찍한 벌칙은 와 이건 뭔데? 와 저것도 먹어야 돼. 자, 그 크리미 대빵을 드시면 되겠습니다. 아니 먹는 거 줬는데 먹는 걸 주다니요. 이겼어야죠. 실물로 보는 건 처음이야. 나도 처음 봤어 유튜브에. 나도 나도 마이크 모델. 우와 오야. 야 노래가 얼굴보다 크다. 크리미 대빵. 와 큰 크다. 아 이거 보니까 이걸 6분 안에 먹는 챌린지가 있더라고. 우리는 5분이면 다들 다 떨어지는데 힘이. 아 근데 먹을 수 있을 것도 같지 않나? 풀 컨디션이면. 컨디션이 아닌데 지금. 오 반갈. 아. 우와 안에 크림이 이야. 우와.
그냥 라면 먹다 이거 먹으니까 선녀다. 뭐 디저트 개념 느낌이지 않습니까? 아니 빵 정도 이거 다 먹습니까? 벌칙이라 해도. 아니 우리 뭐 이렇게 맛만 한번 봐도 돼요 잠깐? 아 맛만 보죠. 맛만 한 번. 우와. 야, 라면 먹다 이거 먹으니까 괜찮지? 진짜 선녀다. 이렇게 막 맛있진 않다 야. 나 고구마 캔 먹고 싶다. 답답하네. 내가 봐도 동안 지금 이상하다 얘 지금.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노대 강진 대결은 강진팀이 미사교에 이겼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제 이 약간 플랜을 짤 때 진열이의 이제 능력치를 좀 올려야 되는 겁니다. 생각보다 얘가 약진했거든 오늘. 아 이게 배불러서 진 게 아니라 물려서 진 거라서. 다음에 네가 자신 있는 걸로 한번 다시 붙어보든지 하자. 그래. 구독이들의 그런 떡밥 다 회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전설의 대결 노랭이의 확실한 패배로 끝마쳤습니다. 너 정말 대단하다. 너 짱이다. 엄청 때리겠다.